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유한타 증권의 자랑 김석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3프로TV 나가고 나서 회사에서는 좀 뭔가 입지가 튼튼해졌다든가, 네. 윗분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든가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아, 네, 뭐 그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잘 못 느끼시는 걸로 아직은.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에 좀 시청자가 적군요. 저희. 아, 글쎄요. 그래도 간간이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네. 네, 유한타 증권 고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들, 뭐 우리나라 증시가 꽤 많이 빠져서 걱정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소식은 꽤 들으셨을 테니까요. 네. 일단은 아시아 증시들부터 쭉 살펴보죠. 중국, 홍콩, 뭐 대만, 베트남 한번 쭉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심천지수 모두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중국의 지난해 4분기와 그리고 2020년 GDP 경제 성장률이죠.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020년 연간으로 보면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가 좀 돌아서면서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중국에 상장돼 있는 웨이얼 반도체라고 하든지 또는 정방 테크놀로지 뭐 예. 이런 회사들이 보면 지금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연초 이후에 거의 38%, 34% 이렇게 3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구퉁이라고 해서 중국 본토에서 홍콩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이제 강구퉁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연간 전체적으로 6천억 위안 정도가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한 11일 영업일 동안 무려 1,600억 위안 정도가 유입이 됐거든요. 홍콩 증시로. 네. 이러다 보니까 홍콩 거래소가 홍콩 증시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팬데믹 당시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거의 한 2.5배 정도 상승. 거래소의 주가? 네. 아. 오늘도 무려 6%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에 TSMC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 자체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TSMC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기업이 폭스콘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애플의 OEM사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원래는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이쪽 라인업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지리자동차 중국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지리자동차와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예. 네,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주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 네. 저금리 기조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개발주라든지 금융주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자동차는 다른 브랜드와 전기차 만들기로 해서 한번 그동안 관심을 받았죠. 니오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나왔었죠. 네? 니오하고도 예.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예. 신생 전기차 업체들 간의 이런 콤비네이션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오늘
왜 떨어졌다고 요약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뭐 장 초반부터 솔직히 뭐 약세의 좀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예.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가 예. 3% 넘게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었고요. 지난 주말에요? 네.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거래되면 네. 그 원래 한국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ETF일 텐데. 맞습니다. 벤치마크 지수가 뭐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 그건 미리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에 거래되는 건 미리 반영하겠죠? 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하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요일 장을 반영하는 겁니까? 약간 이제 선행 지표격으로도 네, 많이 보고는 그쵸.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하긴 했는데 예.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이 커졌거든요. 낙폭이 커진 이유는 뭐 지금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결과가 2시 좀 넘어서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커졌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과 같은 삼성그룹주들이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 예. 장 초반에 셀트리온이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원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다가 네. 장 후반에 전부 다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오늘 수급적으로도 보면 역시 기관 매도가 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세 번이나 연속 그 현선물 거래 그 관련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기금들의 자금 매도가 좀 상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뒤에 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뒤에서 예, 좀 보도록 예. 하고 오늘 장중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00억, 2,800억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 중에서도 특히 기금 자금이 4,300억 원이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그러니까 2,500억 정도는 플러스한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 이랬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네, 특히 그렇죠. 많이 내린 게. 네. 그러니까 지난 주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11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난 주에 11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연초 이후에 주요국 증시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첫 주에 상당히 강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까지 좀 약세의 모습이 좀 이어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연기금들은 주가가 오르면 네. 주가가 올라서 본인들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그럼 커졌을 텐데 그럼 이제 커질 만큼 또 이렇게 쳐내야 되는 게 있나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비중이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국민연금에 올해 2021년 그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이제 받아왔는데 준비해왔는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실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9%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올해 지난해 연말 기준 17.3%까지 줄어들었고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 16.8%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보면 이 비중을 전체적으로 15% 내외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연기금의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해외 주식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국내 주요 기관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제 어떤 기사에 연기금 관계자가 지난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연기금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부터 4월 증시가 상당히 흔들렸던 시점에서 파란색이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거의 5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중순 이후를 넘어가면서 증시가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앞에서 보셨던 이러한 비중 컷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 상승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다 파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렇겠네요. 빠지면 사고 네. 오르면 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비중을 상당히 가속화된 시점이 올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제 이제 5조 원 작년에 5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0조니까 예. 실제 고점 대비 보면 15조 정도 갖다 판 거예요. 음흠. 근데 넷으로 보면 순
증액만 놓고 보면 한 올해 10조에서 11조 정도 순매도 우위에, 그러니까 기금만, 연기금만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간의 그런 차익 거래에 대응을 하기 위한 수급 동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될 것 같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수가 3250에서 현재 3000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기금에서 출해되는 물량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금 물량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 것 때문에 불어난 몸집을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어제 오늘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로바로 조정하느냐, 아니면 뭐 긴 시야를 두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는 각각의 그때그때 투자가 다를 텐데 그 잘 모르죠. 그 오픈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마다 그 주식 보유 비중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공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제 올랐다고 오늘 네. 조정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체크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만 연기금들이 많이 사주면 좋기는 한데 그렇죠. 나중에 지금 같으면 팔 때가 되면 네.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세대가 네. 한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국민연금 주세요 할 텐데 그쵸. 워낙 동기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으로만 투자하고 있다가 그거 팔아서 주면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매일 연기금이 주식 팔아야 되는 거라서. 네, 그런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좀 돌리려는 것 같은데 영향이 좀 있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그 오늘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좀 핫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예. 우주 항공 방산 쪽 관련한 이슈가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뭐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소재 회사, 그리고 이제 장비 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예. 오늘 같은 움직임에서는 장비 부품사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을 흔히 놓고 보면 3대 시장을 유럽, 중국, 미국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어떤 시장도 다 그게 3대 시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크게 팽창을 했었고 이제 많은 메이커사들이 보고 있는 데가 유럽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는 뭐냐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어떤 회사들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를 공장을 짓고 있느냐 이게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이제 국내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이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뭐 스웨덴의 널스볼트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뭐 CATL을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도 유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유럽 시장이 상당히 핫한 시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체적인 장비라든지 부품사들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예. 그래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 생산 캐파라고 하고요. 생산 캐파가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올해와 내년에 훨씬 더 증가폭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 투자금을 이제 저희가 흔히 캐펙스라고 하는데 캐펙스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10조 단의 자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중에 한 5, 60% 정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그래프에서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 요 위에 이제 그 회사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노란색이 LG? 노란색이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파란색이 SDI, 빨간색이 네. 이노베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만드는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시황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뭐 원료가 들어오면 이 원료들을 양극과 음극을 이제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원재료를 먼저 일단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믹싱 과정,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나누는 뭐 극판 과정, 그리고 그걸 이제 배터리화 시키는 조립 과정, 뭐 화성 패키징, 이제 활성화 과정,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가 뭐 올라갈 테니까 한번 좀 나름대로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공장 어떻게 생겼는지 네. 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각각의 공정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중일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이제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회사들은 다 장비 부품 다 완성 다 한중일이다 이거죠? 네, 한중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턴키 방식으로 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재밌네요. 저편은 우리 자료실에 좀 올려둘 수 있게 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혹시 또 오늘 또 배울 만한 게 있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 국내에서 우주 항공 방산 쪽이 상당히 강했고,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상당히 세게 불을 뿜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아크 인베스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왜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었냐면, 거기에 창업자 겸 CEO가 그 캐시 우드라고 하는 예.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해에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서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시하게 본 분이거든요. 예. 최근에도 나와서 그 테슬라의 주가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자산 운용사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가 있는데, 이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지난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상위 10개, 지난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상위 10개의 ETF 중에 테슬라를 편입한 게 6개였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 상위 10개 중에 ARKK라든지, 이거는 이제 국내 서학개미 분들도 상당히 많이 매수한 그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ARKW라든지 ARKF 이런 액티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출시한 액티브 펀드가 상위 7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미국 시장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몇 개 ETF를 내놨냐 봤을 때 7개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7개 내는 건 액티브 ETF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중에.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포함되는 종목의 레시피를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알아서 골라서 알아서 담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껏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일곱 개 중에 세 개가 네, 뭐 거의 탑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거는 저라면 그러면 거래량 별로 없는 거를 주로 담으면 아, 네. 그러면 오를 살 때마다 많이는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운용 자산 규모도 좀 되어야 하고 예, 네. 예. 실제로 이제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예 이름값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겠죠? 상당히 좀 우수한 성과를 냈는데, 제가 이제 7개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하고 있는 펀드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우리는 이제 우주 항공 쪽을 좀 바라보는 ETF를 곧 출시할 거다. 예. 대략 그 시기가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미국 SEC에 파일링을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뭐 우주여행하는 회사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맥사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지난주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장중에 20% 넘게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 또 후광 효과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우주항공과 관련한 기업들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좀 보시면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보이고 일부 있네요. 있거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세트레가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부 인수와 관련한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군집 위성이라고 해서 예. 인공위성을 많이 소형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 이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그 일론 머스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도 하고 있고 뭐 원앱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협력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에 좀 이슈가 계속 좀 집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쪽에 부품을 공급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미국 회사에. 네. 여기 몇몇 회사들은 또 거기에 같이 조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우주 곧 돈 벌겠죠? 우주 산업 서비스도 뭐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었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주가 상승에 부합하는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쪽은 또 수주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수주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장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한 상황이 돼서 네, 맞습니다. 길게 보면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혹시 신용 미수 매물 이런 거 꽤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것들. 저희도 지점에 보면 그 담보 부족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있겠죠. 어디서나.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물량들이 일부분은 좀 소화가 되어야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은 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네. 있고 제가 작년에 뭐 증시 결산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과열이냐 과열이지 않느냐 그런 걸 판단하는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좀 종합적인 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반대 매매가 이 가격이면 얼마쯤 나온다 이런 통계는 없죠? 네, 맞습니다. 각 이제 그게 이제 편입됐던 신용이나 이런 예. 걸 썼던 가격대 해서 그걸 좀 담보 알려주면. 유지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매일 같이 체크가 되는 게 그러니까 1 영업일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그 신용잔고 추이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가 늘긴 했을 텐데 네, 21조원까지 갔다가 지금 20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한 말은 한 1~2조 정도는 신용잔고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방금 말씀한 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나왔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텐데 그 지표가 있죠. 좀 있으면 좋겠어요. 증권사들은 개별적으로는 알 텐데 개별적으로 다 알 수 있죠. 우리 손님들 어이구 네. 이거 한 2% 후에는 많이 나오겠는데 아니면 아직은 괜찮으신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 알려주면 좋을 텐데 괜히 그게 이제 그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더 큰 괜한 불안을 또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한타 증권의 파워포인트 장인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김 연구원께서는 우주 여행 상품 나오면 가시고 싶어요? 가실 거예요? 어떠세요? 저 가고 싶은데 네 제가 뭐 지불할 수 없는 가격대일 거기 때문에 네, 네 누군가가 뭐 내준다면 얼마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주면 네 또 가고 싶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고 싶 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내줄게. 제가. 비용은 내줄게. 네. 한 달 뭐 갔다 이제 한 뭐 한 며칠 있다 내려오는 걸 텐데 그럼 한 일주일이라고 치고 네. 둘 다 비용 내준다. 하나는 미국 여행, 네. 하나는 우주 여행.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우주 여행 가려면 당연히 미국 땅을 밟아야 될 거예요. 둘 다 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그럼 하나는 유럽 여행, 네. 하나는 우주 여행. 우주 여행을 가야죠. 아 우주 여행 네. 왜요? 우주 밖에서 지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네. 유럽 여행은 언제 또 가도 되고 뭐 아, 이미 갔다 왔을 네,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잠깐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기 위해서 갑자기 여쭤봤습니다. 지난해 그 아까 보셨던 버진 갤럴틱 같은 경우가 지난해 초반에 잠깐 네. 주가가 급등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대략 이 우주 여행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한 600여 명이 네, 실제 미리 신청했다고 해요. 예약을 네, 했다는. 내용 때문에 저도 아는 지인과 이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고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당연히 미국 여행 가지 유럽 여행 가지 네. 올라가서 그 시커멓지는 않죠. 그냥 지구를 바라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감동적일 거라고 그걸 가겠냐 근데 또 제 친구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네. 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